그날 오후. 언니 말 잘 듣고, 어? 엄마 따라주세요. 안 돼. 비 와서 안 돼. 바람 불고 비 와서 안 돼. 그러니까 언니하고 놀고 있어. 어? 알았어, 빨리 올게. 어, 빨리 올게. 막내딸의 애타는 부탁을 뒤로 한 채 집을 나선 부부. 오늘은 양산 달걀 공장에 물건을 받으러 왔다. 음식점에 필요한 각종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지만 부부의 주력 상품은 달걀. 그렇구나. 뭐 통나는 한 70개 하면 되겠고 중나는 한 30개 정도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 팔고 또 며칠 있다 오늘 판으로, 판으로. 한 이틀 정도. 예. 부부가 하루에 판매하는 달걀은 50판이 안 되는 양.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판매량이 꽤 늘어난 것이다. 거기 쌓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요? 네. 일단 안 무너져야 되니까 처음에는 몰라갖고 계란 맑게 했어요, 차에서. 네. 근데 일단은 안 무너지게 낮게 쌓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깬 양만 해도 한달 생활비가 될 기다. 집까지는 차로 1시간 거리. 그 사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 안에서 달걀이 무사하려면 계단식으로 낮게 쌓아줘야 한다. 어, 이거 하시는 거 아이가? 아이고, 이제 1년 안에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이 차 안에 한 바퀴 짚고 가야지. 오늘은 100판이지만 내일은 200판. 그 다음은 300판을 꿈꾸는 부부다. 옥순 씨 부부가 달걀을 배달하는 사이 12살 세경인 동생들 간식을 만들고 있다. 오늘은 태풍 때문에 학교도 쉬고 볼라벤 뉴스만 반복하는 텔레비전도 재미가 없다. 허전하고 심심한 마음에 간식이 궁금해졌나 보다. 맛있겠다. 지금 한번 넣어볼래? 응. 넣어봐. 아니야, 그만해, 먼저. 요리를 방해하는 동생이 귀찮을 만도 한다. 세경인 호기심 많은 동생에게 역할을 나눠주며 함께 요리를 한다. 와, 너 예뻤다. 오늘의 요리는 핫케이크. 거품기를 접는 자세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애들 밥 차려줬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장사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셔서 애들이 배고프면 이렇게 해주곤 했어요. 이게 냉동고. 세경이표 핫케이크는 반죽을 묽게 해서 모서리가 바삭하게 굽는 것. 덜 익을 걱정도 없고 장수도 많이 나온다. 본래 핫케이크와는 조금 다른 모양이다. 오빠 핫케이크 먹으러 와. 핫케이크 먹으러 오라고. 이게 한번 컴퓨터 앞에 앉으면 집에 불이 나도 모를 석봉이다. 이렇게 먹성들이 좋으니 조금만 늦게 오면 먹을 게 남아있지 않는다. 원래 뚜껑 깨야 된다. 뚜껑 깨는 게 너무 맛없다. 에이. 난 튀길 때 쓰마다. 된다. 걔 계란만 난다. 먹었어요. 핫케이크 한 장을 한 입에 쏙 넣는 건일. 기대했던 모양은 아니지만 세경이표 핫케이크도 나름 맛이 있나 보다. 맛있나? 고마워. 태풍이 지나가고 고요해진 바다. 멀리 조선소에는 다시 야간 작업을 하느라 조명이 환하고 옥순 씨네 낡은 집도 비상 해제다.